가정의 모든 자녀들마다 유난히 부모님을 쏙 빼닮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복사판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어머니의 복사판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은 이 DNA가 이 자녀에게 아버지를 닮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닮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유난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은 한 바리새인 집에 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한 여자가 예수님 발에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두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옥합,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의 전체에서 나타난 향유옥합 사건은 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향유옥합 사건은 분명 두 사건이었습니다.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향유옥합 사건은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 때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향유옥합 사건은 사건인데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 사건 이하는 한 바리새인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사건은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향유옥합 사건 하면 또 한 사건으로 혼돈을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향유옥합 사건에 그 집 주인들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혼돈을 해버립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가장 유대 지방에 흔히 사용하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10명이 모인 곳에 시몬이라고 부르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한두 명은 자신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장 많이 이름을 지어서 사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복음 7장 36절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리새인이 누군지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되신 동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었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을 배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 속에 섞여서 살지 못하고 그들은 따로 격리가 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세상 사회 속에 있지 못하고 그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동굴 속으로 거주지를 삼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화가 되었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주의자인 척하면서 속사람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파,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그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소리소리 우리가 지릅니다. 그런데 정작 속사람은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뜨거운 첫사랑의 믿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은혜는 말라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웠던 첫사랑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늘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삭막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만 잔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자꾸만 구합니다. 여기에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시대가 어쩌면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음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무덤은 회칠을 해놓습니다. 겉으로는 하얗게 횟가루를 칠해놓았는데 속에는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덤같이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사람은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또 다음같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겉은 깨끗이 하되 안으로는 어떤 모습을 말씀하냐면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도다. 완전히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7절에는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맹인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어리석은 소경이요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무엇이 가장 귀한 생명 같은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눈 감고 있는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좀 더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지적하실 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라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뱀 독사는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마귀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너희는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좋아했느냐면 바로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 보면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있습니다. 가배자리를 있기 서기를 원합니다. 늘 가배자리만 있기 원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를 내세웁니다. 체면을 납세웁니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하면서 종교주의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들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로 돈을 좋아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세를 받게 되고 폭리를 취해서 돈을 그들은 긁어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돈 버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구약시대 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사건이 임하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이 모습이 구약시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오늘 이 사건은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주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이 가정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셨을 때에 용접을 할 때에 주님이 그 가정에 흔쾌히 성나가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주님은 이러한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도 예수님을 용접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용접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용접했고 예수님을 집안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이 바리새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구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 말은 일반적인 평범한 존경하는 한 사람 그런 순수한 그런 선생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전혀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짤막하게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왜 이 여자만 향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란 이 한글 성경의 이 원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위하여 몸을 바친 여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죄를 위하여 몸을 바친 여자.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이면 그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향유 이 옥합, 한 옥합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그들은 현금보다도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가치를 이야기하냐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대단히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에게 이것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알고 그는 창녀임에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본문 사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부터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44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만 단순하게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유대 관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집으로 방문을 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보통 모든 가정에서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습니다. 대단히 주님을 천대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일반인들보다도 더 천하게 여겼습니다. 전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똑같이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다시 말씀해서 이 여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유대 문화 관습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의 집으로 방문할 때는 반드시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관습이었고 그들에게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그런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는데 그 발에 입 맞춘 것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입으로 입을 맞추는 것과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엄청난 오늘 본문 속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왕에게 신하가 왕에게 입을 맞춥니다. 어디에 입 맞춥니까? 발에다가 입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주인에게 종이 입 맞출 때 발에 입 맞춥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전혀 주님에 대해서는 물 한 방울 내놓지 않고 입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머리에 붙지 아니했고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그 당시 가장 흔한 가정에서 쓰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전혀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섬기는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늘 갑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갑자기 죄 사함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는 그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한 마음이 강할수록 숨기는 마음도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주님을 영접은 했지만 전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니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죄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사이에 이 향욕합 사건 속에 바리새인 집에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 여인은 단 한마디도 주님 앞에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가라 이 말씀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말씀합니다. 너는 앞으로 미래에 너의 장래에 너는 평안한 축복이 계속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속에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영접했는데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 앞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이 옥합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이 여인,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여기서 죄사함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향욕합을 본 이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의 자리에 있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을의 자리에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다시 말씀을 드리서 성도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과연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인 자를 소개합니다. 사람인 자는 막대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런데 우린 긴 막대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인지 아십니까? 짧은 막대기입니다. 이 짧은 막대기가 긴 막대기를 받쳐주지 않으면 긴 막대기 못 씁니다. 한자를 만든 발명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막대기가 두 개가 있던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면 안 됩니다. 어느 막대기 하나는 짧아야 됩니다. 받쳐주는 이 막대기는 섬기는 막대기입니다. 짧은 막대기가 되십시오. 긴 막대기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짧은 막대기가 된다면 분명 이 막대기는 위대한 막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가 받쳐질 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칭찬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 있는데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가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어딘가요?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우리 화강교회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게 된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한 방울이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서로서 섬겨줄 때 이 사회가 서로서로 갑의 자리에 서지 않고 섬겨주는 자리에 설 때 사회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진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딘가요? 서로서로 섬겨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천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범사위에 특별히 가정이 이 한 주간 나가서는 평생 자손 대대로 섬기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